박 대통령이 사드 반대는 불온 세력의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주 구민 2천여 명이 서울을 상경해 사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더민주 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1분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 반발에 대해 비난과 저항에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며 정면 돌파 의사를 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 불순 세력들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주 군민 2천여 명이 서울로 상경해 미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성주 군민들은 성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삭발식과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당대표가 박근혜 정권을 포위해 민생 파탄을 막아내고 확실한 대선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며 국민에게 사이다가 되는 당대표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분입니다.